성조군 같은 소도시일수록 자연 문학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삶과 유대감이 가지는 의미는 큽니다. 이에 이번 기획 취재 뉴스는 이웃 동네의 삶과 다양성을 보도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성조읍은 지역의 중심지이자 행정과 경제, 문화,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우리 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성조읍 경산리는 고려 건국 초기 경산부로 승격됐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경산동이 된 후 현재는 8개의 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부터 시장이 자리 잡으면서 시장터 또는 저작벌로 불리는 현 경산칠리 부근은 지역 상권의 으뜸이 되는 줄기입니다. 영남 지역 물류가 대거 모이던 저작골 내 시장은 신선한 농산물과 견과류, 가금류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대규모의 우시장을 갖춰 1980년대까지 오랜 기간 물류 거점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교통발달 및 유통구조 다변화 등으로 인해 재래시장의 기능이 점차 쇠퇴하면서 덩달아 시장의 규모가 줄어들었고 결국 2004년 우시장은 폐쇄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처럼 2000년대에 들어서며 성주를 포함한 전국의 전통시장이 급속도로 쇠퇴했으며 더구나 최근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지역 상권이 크게 침체된 상황 속에서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시장을 배경으로 여가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접목해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경산칠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일부 상점의 불법 노상 적치물로 인해 보행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좁은 인도 위에 이불, 옷, 모종을 비롯한 각종 좌판이 즐비하고 개인용 주정차금지 표지물과 햇빛 가림막 등이 점거하고 있어 주민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불법 노상 적치물은 생활 불편을 야기하고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므로 지자체의 강력한 단속 활동과 더불어 효율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 화합을 위해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올바른 주인의식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